네, 안녕하세요. 피디쇼 코멘터리 오랜만에 또 황순규, 조유미 PD님 두 분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 워낙 관심들 많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거품 붕괴라는 제목으로 2부작을 준비했었는데 그 1, 2부를 이제 담당해 주신 PD님들을 모셨고요. 사실 이제 거품 붕괴 이 1, 2부가 시청률도 되게 좋았고 또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 상에 클립 조회수가 총 610만 회였어요.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댓글이 또 어마어마해요. 댓글만 22,512개. 와. 되게 관심이 뜨거운. 그래서 아마 오늘 코멘터리도 뭐 그만큼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만 가야죠. 100만 가나요? 네. 100만 가나요? 네. 일단 저기 현재 두 PD님께서 현장을 좀 많이 다니셨는데 일단 서울에 이제 어디 좀 다녀보셨어요? 아파트들, 단지들? 10억 밑으로 떨어진 금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왜 이 거래가 나온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러 찾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우리가 집을 사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매 뜨면 바로 가보고 거품 붕괴라는 제목을 달고서 어쨌든 PD숍에서 그 부동산 하락장을 지금 다닌다. 그러면은 사례자 만나기도 힘들고 너네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데 기름 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하시는 분도 혹시 없으셨어요? 부동산 분들은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아마 제일 힘드신 분들이 뭐 이자 내는 분들도 그렇지만 중개업자분들은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문을 많이 닫았어요. 부동산들이 아예 문 잠겨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동산이었던 곳이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뀐다든가 폐업해서?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례자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황금희 PD님이 만났던 그 인천에 집 네 채 가지셨던 맞아. 그 35살의 김상우 씨 가명 이분 관련해서는 댓글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시게 됐는지 첫 번째 나왔던 우리 뭐 김상우 씨 가명이긴 합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 처음엔 저희 집이 네 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투기꾼인 줄 알았어요. 아 투기꾼이면 이분을 우리가 촬영을 하더라도 우리 사례에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만나보자 라고 가서 만났는데 본인도 그 상승장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아 이게 돈이 되는 걸 피부로 느끼니까 모험을 해봤던 거죠. 사실 이제 댓글에서 그 사례자 김상호 씨 관련해서 약간 비난성 댓글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채나 갖고선 그렇게 그건 말이 투자지 투기다. 그다음에 지금 하락장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네 책임이니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투자 당연히 본인 책임이지만 좀 그런 댓글 보실 때 이제 좀 어떤 관점으로 조금 어쨌든 현장에서 만났으니까 어떻게 봐야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내가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해서라도 그걸 감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있고 지금 대출로 인해서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고 떠나가는 버스를 잡기 위해서 정말 총알 택시를 타고 쫓아갔고 그 탄 버스가 어떻게 보면 전복한 거죠. 친구들끼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 버스를 안 타면 나는 뒤처지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였으니까요. 2020년, 2021년도에 아파트 가격 그리고 집값이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여력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구매를 해야지 나중에 내 집 하나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 피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냥 그 투기를 했으니 이분들을 비난하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온갖 뭐 언론에서든 뭐 주변에서든 지금 집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사회생활을 해온 성적표 같은 것이었고 집을 산다는 것이. 집 한 채가 내 성적표다. 집을 사지 않으면 그걸 숙제를 안 한 느낌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만 도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집이 나한테는 훌륭한 성적표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실제 사례자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대부분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지금 다 거의 만나신 건데 네. 이 하락장에서 나는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던져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게 입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끌 다주택자냐 영끌 1주택자냐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럼 하나하나 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저희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영끌 다주택이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한두 채는. 정리한다. 그럼 영끌 1주택이다. 영끌 1주택은 버팁니다.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어쩔 수 없죠.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업을 해서든 뭐 저기 엔잡을 뛰든 어쨌든 더 돈을 모아서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그 집을 갖고 버틴다. 네. 그러니까 그 집을 내가 10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7억에 거래돼요. 근데 이걸 7억에 다시 판매를 한다? 그러면 1년 사이에 한 3억, 4억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차라리 이자를 내면서 어떻게든 견뎌봐야지 싶지. 내가 어차피 어딘가는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견디는데 1, 2년 사이에 3, 4억을 손해보면서 7억에 판다? 6억에 판다? 이거는 못하시는 거죠.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리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떨어진 가격에 내놓겠다라는 분은 많지 않았었어요. 맞죠. 현장을 그 다니신 그 제작진만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서 어쩌면 흥미로웠어요. 특히 이제 근데 현장 분위기라는 게 이제 뭐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또 많이 차이가 나든가요? 아니면은 사실은 뭐 비슷하던가요? 그건 좀 궁금해요. 지방부터 이렇게 집값이 빠져서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 경기 쪽 사람들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서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아우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계속 살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많아서 의외로 인터뷰가 어려웠어요. 두 가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를테면은 사실은 이게 위기가 생각보다 뭐랄까 과장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위기의 초입에 들어온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 시장 참여자분들이 큰 위기감을 아직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 거고 통계화해서 이제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셨잖아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획했고 이제 이를테면 뭐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딱 조사 결과를 받았을 때 가장 흥미로웠거나 혹은 가장 예상이랑 달랐던 그런 조사가 있다면 좀 소개를. 저는 설문조사했던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빚이 생겨난 시기 신기했어요. 어쨌든 이 상승장을 치던 20년부터 22년 그 시기에 어쨌든 한 35%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빚을 내서 집을 산 거죠. 저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빚낸 시기를 조사하신 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전에 빚낸 사람들보다는 2020년, 21년에 빚낸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 빚낸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빚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억 단위가 훨씬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대출 목적이 사실은 부동산 구입일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또 다른 집을 사기 위한 흔적들인 거죠.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이제 현장 그다음 통계 조사도 하시고 일종의 조롱성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이제 여러 신문사 언론사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모아다가 2022년 집값 전망을 이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전문가 대부분이 이제 뭐 최소 3에서 5% 상승을 예언했고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진짜 손에 꼽거든요. 한두 명 정도인데 이제 그게 이제 짤로 요새 돌면서 봐봐라 전문가들만 믿으면 안 된다.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반대로 움직여라 라는 식의 그런 짤들이 엄청 돌아요. 올 초에 상승을 계속 예측하셨던 분들은
저희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아 진짜로? 네. 제가 사실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 이때는 상승을 예측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예상과 달라졌습니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몇몇 분들께 네. 인터뷰 요청을 공손하게 드렸는데 네. 안 하시겠다고. 아 진짜로요? 네. 누구 이름이 뭐예요? 틀렸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런 전망이 그냥 너무 이렇게 다르게 나와버리니까 인터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사실로 확정은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 전문가들 만났을 때 2023년 그 집값은 대략 어떻게 될 거고 집값의 하락의 어떤 폭이나 하락의 그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거다라는 어떤 교집합 같은 게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 공통적으로 모이는 부분. 최소 내년에는 이 하락장은 계속될 것이다. 기간은 차이가 다 있었는데요. 2023년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그 정도는 교집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금리와 너무나 예민하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금리가 그래도 올라가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금리뿐만 아니라 집값도 계속해서 빠지는 형태.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교집합을 다 모아보면 2023년이 하락장이 될 거다라는 거는 이견은 없고 네. 다만 이제 2024년 혹은 2025년 언제 이제 이게 다시 상승장으로 회복할 건지 횡보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각 전문가들의 어떤 예측은 다른 거고. 물론 뭐 예측이니까 이것도. 네. 이것조차 예측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저희 부동산 이제 거품 붕괴라는 제목으로 이제 2부작을 저희가 방송했는데 꼭 하고 싶었던 혹은 꼭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네. 한마디씩 해주시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 개운함 그런 것들이 좀 원래 있잖아요. 근데 이번 회차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 훨씬 더 날카로운 칼날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더 좀 걱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게 대한 고통을 아마 많은 사례자분들이 겪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고 이번 회차는. 그 부동산 이야기는 사실 뭐 PD쇼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많이 되게 뜨거운 이슈긴 한데 이제 저희 방송 어쨌든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에서도 이제 많이 화를 푸실 수도 있는 통로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뭔가 좀 소통 혹은 토론 뭐 이런 이제 같이 어떤 지혜를 모아보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이제 저희 뭐 코멘터리든 혹은 뭐 저희 관련 그 컨텐츠든 이제 댓글에서도 조금 훨씬 더 건강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